박성준 선수가 좀 더 낫습니다. 네. 하지만 서지훈 두 경기 남아 있고 특히 5경기는 1경기 다시 승리할 무난하기 때문에 경기만 잡았으면 됩니다. 네. 서지훈 선수 홍진호 선수를 물리치고 올림푸스의 우승을 차지했을 때 딱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두 경기 다 이기고 이겼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야죠. 네. 딱 2년밖에 안 지났군요. 어떻게 보면 2년이나 지난 겁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경기를 살면서 받아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 서지현 2대1로 뒤져 있습니다. 한 경기 뒤져 있고 이제 마지막 경기 얻을 수 있는데 치면 3시 지호의 서지현이고요. 그리고 박성준의 진영은 6시입니다. 뭐 양 선수의 이맵에서의 그 상대 종족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서지훈 선수는 원게임넷에서 이 스타리그전 공식점만 6전을 갖고 4승 2패로 좀 좋은데 대회 불문 종합 레퀴엠 저그전은 4승 4패예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박성준 선수는 원게임넷에서 공식전만 5번 해갖고 이제 3승 2패인데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포함해서 이제 뭐 대회 불문 통산 성적을 살펴보면 5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박성준 선수 기록이 조금 낮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상대한 선수들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무게감 이런 거는 비슷해요. 네. 과연 서준 선수 이번 경기 한때 박성준 선수가 또 야구 시원하게 홈런포처럼 시원한 승리를 원하는 그런 지어풀이었어요. 일단은 서준 선수가 구드론이죠 지금? 네. 서준 선수는 지금 보시면은 서준 셋이 네. 서플라이드포 먼저 지으면서 오히려 바로 전 경기의 여파 때문일까요? 어떤 그 베럭스 선베럭스를 가기보다는 일단 그냥 정상적인 전형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러시 거리가 가까운 것은 테란에게 좋은 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구드론을 저그한 선택하면 테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서준 선수가 입구를 지금 막는 형태로 초반 건물을 또 심시티를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서준 선수 SCB가 그렇죠. 오버로도 봤죠. 네. 네. 그래서 앞마당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건데. 박성준 선수, 이거 왠지. 근데 네. 구드론 네. 확인하는 네. 게 더 크거든요. 그쵸. 박성준 선수는 자기가 마치 구드론이 아닌 듯. 예. 약간 그런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서준 선수가 지금 앞마당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찍은 것 같거든요. 자, 앞마당 봉쇄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박성준은 저글링이 뛰어나올 수 있어요. 야, 저글링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그냥 드론 살리려고 이제 돌려보내고 있고 네. 서준 선수 이거 확인했으면 바로 벙커를 짓는 게 낫습니다 지금. 자, 저글링 뛰자. 여섯 기 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서준 그래도 뭐 어차피 구드론을 선택했고 서준 선수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박성준 선수가 별다른 피해 못 주면 서준 선수가 훨씬 좋죠. 네. 야, 저글링 여섯 기 정도 되어서 어게인 올림푸스. 자, 2년 전입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이거는 저글링으로 피해주기 힘든 상황이죠. 네. 뭐 물어뜯을 게 별로 없죠. 네. 박성준 선수는 이제 저글링들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은 좀 어렵고 저글링 발업을 해준 다음에 뭐 버로우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이쪽 저쪽 뭐 SCB를 때렸다 이러면서 교란을 해주면서 패스트 러커라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어떤 일단 구드론으로 저글링을 확보를 하면서 어떤 치즈러시라든지 벙커링 같은 거에 피해를 입지 않고 몰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판단은 좋은데요. 개수통 만드는 것은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가고요. 네. 박성준 사실 뭐 구드론 저글링 선택해서 그 저글링으로 가로파고 원해처리 상태에서 저글링 러커를 구사하기에는 서준 선수가 쉽지 않은 테란입니다. 네. 오히려 앞마당 가져가고 어차피 앞마당 가져간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에 중후반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수성 직비전 겁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물어뜯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아, 반 정도 지어졌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베럭스를 약간 쉬면서도 아카데미는 좀 빨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박성준 선수는 저글링으로 좀 교란하면서 멀티를 정작 먹고 있습니다만 서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박성준이 2대1로 유리하다는 예, 이런 점을 좀 믿고 도박적으로 원해철이 네. 저글링 러커를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지금 서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스캔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서준이 뭐 외부에다 정찰 수 있는 SB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박성준 선수 참 가난하게 현재 일단 러커 쪽에 빠른 태크트를 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입구 쪽에 선거 콜론이 완성되고 러커 나오는 시점 이전에 서준 선수가 압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백토리까지 올리고요. 병룡은 뒤로 빼서 언덕 쪽에 배치해놨습니다. 박성준. 이거는. 야. 3회 처리, 그러니까 섬 쪽을 저그가 또 가져가면서 3회 처리 빌드를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한 모양인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테크트리가 빠르거든요. 네. 저그가. 지금 레어도 완성됐겠죠 지금이면 그리고 다음 작전 준비됐을 텐데 하고 네. 있을 텐데 이거는 박성준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괜찮네요. 네. 아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왜 그 얘기하고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테란이 뭐 임현 선수도 그렇고 테란 유닛도 많이 그런다며요. 뭐 이윤열 선수, 최현성 선수도 800억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800억으로 한 만큼 적어도 따라서 가난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인 게 중요하죠. 그쵸, 예, 지금도 예. 저그 구두로 난다고 해서 그렇게 가난한 거 아니네요. 지금 서준 선수가 글쎄요 박성준 선수의 3회 처리를 생각을 해서 일단 팩토리를 빨리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박성준 선수는 지금 빠르게 2회 처리 상태에서 러커를 준비했기 때문에 탱크로 막 성크 뚫는 그것에 지금 밀리진 않고 오히려 지금 러커 두기에 의한 빈집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히다 두기 빼놨죠? 네, 빼돌려 놓는 거고 네, 그리고 저쪽 방향에 혹시 오므로드 3cm 드랍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너무 그런 것까지 하기엔 저거는 너무 가난한데 네. 네. 그것까지는 힘들 겁니다. 네. 갈수 노출되냐 가기가 쉽지 않을 듯 보이고 선글세 4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확 들어가서 막기 위해서 진로는 저글링이 지키고 이 러커 두기가 변수네요. 네. 컴퓨터는 단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네, 심증은 가지만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죠. 저글링을 왜냐하면은 러커 두기로는 저 입구 쪽 돌파가 힘들 수 있지만 저글링과 함께라면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러커 변조되거든요. 도처는 많지 않아요. 서준 선수 이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글링이 왜 빠졌을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서준 서준 선수는 저 저글링들은 다시 오세요. 네, 내가 성큰 콜론이 뚫으려는 컨트롤 할 때 뒤에서 칠라고 빼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러커 바로 됐고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하죠. 거의 탱크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러커를 지킬 저글링이 없는데 없어야 돼요. 안쪽 들어가서 검세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됐고 한 번은 썼어요. 제구 서진 선수 네 머린들이 진로 방해를 좀 하면서 그래도 바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걸요. 조금만 시간 있으면 자 파벳 한번 잡아 이러면 SB 네 근데 네, 그 네, 문제는 이러면서 또 박성준 선수가 시간을 꽤 벌었다는 거거든요. 네, 킬수가 늘어나고 여기서 이병력도 그냥 죽어나갑니까. 여기 문진 신경 쓰느라고 저거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러커는 6킬 7킬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보내고 출발하고 있죠. 박성준 본진에서 이 공격당한다는 메시지가 예, 본진에 있는 러커가 건물 때리는 거. 네. 그건 줄 알았나 보네요, 지금, 서준 선수. 그래서 싸우려고 배치던 병력이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아, 초반에 두 선수 간의 빌드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다시 한번 병력 모으는데 메딕은 하나. 만약에, 정말, 3회 처리 선택해서 큰일 날 뻔 했는데, 박성준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야. 예, 이렇게 지금. 병력이 있었어요. 아주 치열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론 앞마당을 먹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드론 수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미네랄이 오히려 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앞마당에서 게스트 채취를 안 하고 있으면서 스파이어를 또 짓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서준 이제 게스트 채취 들어갔고요. 네, 서준 선수가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이 일단 탱크 나왔고 사이언스 베슨이 나오는 시점에 한 방을 지금 박성준 선수가 센터에서 물량을 갖추고 맞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힘들어요. 박성준 선수가 멀티 쪽으로 드론 한 기를 좀 비벼서 넣었는데, 좀 전에 이렇게 미네랄 400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예, 그, 바로 해처리를 짓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 스파이어 완성과 동시에, 예,
뮤탈리스크를 한꺼번에 여러 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자원을 모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어, 박성준의 뮤탈리스크가 여섯 개 갑작스럽게 딱 뜨면 그것도 테란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단 예. 뮤탈리스크는 지금 예, 시간 벌기죠. 예, 이곳 멀티가 좀 돌아가야지 나중에 센터 싸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뽑아야 됩니다. 네, 앞마당은 지금 막 캐지 시작한 그게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네, 일단 모아놨던 거는 뮤탈리스크를 눌렀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더 모아서 앞마당을 한 지금 거예요,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거든요, 아직. 미사일 터렛을 아직 유닛? 못 찍고 있어요. 거만 유닛으로 막아야죠.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 게릴라 전에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대 미사일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머린박 그렇다면 시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준은 더 강력해지거든요. 자부터 서준 1등 수비 체제. 네. 거기다가 박성준 저그가 선수가 저렇게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와 벌써 뮤탈리스크 이렇게 나왔어 라는 심리적 압박도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엔지니어링 베이는 완성해서 뮤탈러보다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서준. 그 레퀴엠은 예. 아우 막 저그가 뮤탈리스크 뜨면은 레퀴엠처럼 골치 아픈 맵이 없거든요. 아, 물론이죠. 아니 러커까지 이제 병력들이 상당히 전진됐습니다. 박성준 박성 선수가 지금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성 선수가 어 이거 어떻게 배스를 자 배스를 잡는 이유는 저렇게까지 뮤탈을 상당히 치면서까지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일단 이제 뮤탈리스크로 시간 잘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게스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에 센터 싸움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지금 빨리 하이브 가느냐 야, 그래서 가디언 승부도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박성준 진짜 과감하네요. 밑에 머린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있는데도 뮤탈리스크가 죽더라도 일단 첫 배스를 하나 굉장히 그게 너무 이득이거든요. 네. 예, 자, 뭐, 미리 만들어둔 배슬이 테란이 딱 치고 나갈 때 그때까지 모아놓은 그 마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큽니다. 네. 야, 참. 일단은 제가 볼 때 서준 선수가 지금 사이언스 한 기 나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기에는 병력이 괜찮거든요. 네. 저 위쪽에 있는 뭐 럭커 두기 저거리 몇 개 아직 네 예 서지훈 선수가 멀티를 못했고 멀티를 못했는데도 탱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베슬까지 탱크트리 올리는 데 들어가는 깨스며 베슬 뽑는 깨스며 뭐 해가지고 전체 병력에 비해 병력 구성에 비해서 지금 뭐 메딕이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게 꽤나 핸디캡이에요 지금. 그래도 지금 SCV 정찰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베슬 나오면 서지훈 선수는 꼭 나가야 됩니다. 시점 공격점 잡은 거 같긴 하거든요. 좀 더 지나면 쓰리게스 돌아가는 박성준은 정말 무서워져요. 지금 나가야 돼요. 서준 선수 확장까지 준비하면 공격 타이밍은 박성준 이제 두 번째 게스트기 돌아가면서 병력이 보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예, 서준 나가네요. 예. 예, 확장을 만약에 이 지금 나가는 것이 공격의 목적이 아니라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목적이면은 이 박성준 선수가 좋습니다. 앞마당 이미 한번 또 중지됐죠? 건설이! 진짜 예, 몇 긴지 가는 불가능한 또 예, 박성준의 예, 1등 예, 뭐 하나 뭐 찾겠고요. 아무튼 1등 깁니다. 서지현은 주저함 없이 나간 캐릭터를 예. 공격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뮤탈리스크 때문에 저울리 럭커 별로 없기 때문에 저 병력으로 서지현 선수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병력 서지현 자리 잡아요. 일시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지 서준 주력의 화력은 상당히 들어오나 들어오면 이거 안 됩니다. 야 뮤탈 본진 쪽에서 엄청나게 오셨어요. 안분에 넣어내요.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뮤탈리스크가 많네요. 네 이제 싸우죠. 야 박성준 그냥 싸웁니까? 아 이거 서강력 기질 수 있는데 괜히 지금 싸울 필요 없죠. 1경기도 아마 두 개 세트라도 밀렸잖아요. 이제 이제 하이브 가지. 아 이게 웬일입니까? 탱크 하나 이렇고 탱크 두 개는 예, 진짜 꼼짝 못하게 본진 쪽에 묶어놓고 있어요. 퀸즈네스트 지었나요? 하이브 가나요? 병 그냥 올리 뮤탈리스크 선택하는 모양이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은 올리 뮤탈리스크로도 될 상황입니다. 예, 미리 뽑아놨었던 러커도 있고 네. 그냥 들어가네요. 이제 박성준 러커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 러커 없이 지금 또 이 저 이 디펜시브 매트릭스의 만화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랜디에이션 개발이 안 돼 있으면 뮤탈리스크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메슬이 자 그런데 첫 번째 경기도 이렇게 잘 싸우다가 한번 대기하고 병력을 좀 소모한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기까지 했습니다. 박성준 싸움 좋아하고 싸움으로 이끌어 3개스가 돌아간다는 게 큽니다. 네. 지금으로서 서지훈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박성준 선수가 무모하게 러쉬해서 저 뮤탈리스크 다 잡고 다
다 이르면 서준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박성준의 컨트롤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서준이 이길 확률은? 예, 저 진짜 서준 특유의 인내심은 정말 굉장해요. 아, 그럼요. 네. 아, 드디어 개발됐나요, 이리딧? 아, 개발됐네요. 개발됐어요? 이제는 박성준 선수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올린 뉴탈리스크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하이브 올려서 가디언 가든가 그게 아니라 저글리 넣고 생산해야죠. 네. 서준이 어떻게든 앞마당 가져가면 정말 무서워져요. 자, 박성준. 글쎄요, 예, 멀티 한 더 있으니까, 어? 그냥... 예, 여기도 아직 퀸스네스트를 안 짓고 있네요. 아, 그냥 예. 올린 뮤탈리스크 네. 가나요? 이거는 오히려 서지현 선수에게 반전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건 이레디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입금했으니. 그리고 또 스쿼시도 써줘야죠, 이러면. 네. 계속 뭐 올린 뮤탈이에요. 서지훈이, 아, 물론 서준이. 어렵습니다만 계속 조금씩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고 네.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어린들 공일업 됐고, 야, 서지훈의 어떤 뒷심도 진짜 엄청난데. 근데 예, 가디언은 각이 가야 되는데 버퍼를 그냥 단순히 준비하나 보네요. 뮤탈리스크는 계속 운영하고 저글릴 업고는 지금 승부 보려는 네, 거죠. 저 사이스커스는 깨져버리면 안 되죠. 네. 예. 네, 수리해야죠. 지금 러커를 근데 너무 좀 박성준 선수의 의도 자체가 좀 무리일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아니, 싸움은 잘해서 2점도 많이 걷긴 걷었습니다만 자, 보위 병력 정도를 체크했어요. 예, 예, 드랍을 한번 해볼까라고 박성준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렇죠. 지금은 센터에 예, 병력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지금은 좋아요. 예, 네. 조금 전에 그 루나 맵에서 센터 싸움 할 때는 뮤탈리스크하고 러커하고 중간 타이밍이 시간차가 나가지고 손해를 받은 지금은 되게 잘 싸웠어요.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박성준 선수의 심리전이 지금 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예요. 네. 왜냐하면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크 계속 운영했지만 뮤탈리스크를 모은다는 걸 감췄어.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상당수의 뮤탈리스크를 놔두고 있었거든요. 진짜 서지훈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얼마 없는 거 보고 서지훈 선수가 진출했던 건데 전재산을 거의 날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병력들을 또 다시 보고 박성준은 피해는 물론 있었어요. 러커 다 죽고 유탈도 또 싸우러 가죠. 예, 네, 야 서준 선수 전투력 진짜 대단하네요. 네, 하이브 올리고 계속 싸웁니다. 또 싸워요. 저 물론 마린만 잡으면 지대공이 안 되니까 탱크는 어렵다. 마린.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마린은 계속 싸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싸우니까 더 싸워요! 박성준! 발을 깨고! 뭐예요! 박성준 선수니까 늘어나는 네, 거지! 이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결국 지대공이 안 되고! 빈버커예요! 네. 이제는 저 정도의 마리를 거반다죠! 탱크는 그냥 이거 죽은 거고요! 네, 사이언스 베스를 많아 쌓이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공격해서 하나하나 더! 아! 동시에 쿠션으로 두기 죽고! 박성준 선수 싸움에 전투에 지칠 줄 모르는 네. 선수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신나나 봅니다! 신나게 싸우고 있어요, 박성준 입장에서는! 신, 예. 전투가 즐거운 모양입니다. 예, 네. 네, 진짜. 싸우도 이기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야, 정말 전율의 전투네요. 네. 분명 이거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박성준 선수니까 들어간 거예요. 시간 안 주면 조인 시간도 거의 안 주는 아니 네, 이렇게 네.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저그가 어디 있습니까? 생산되는 영역 지금 계속 오고 있죠? 네. 네. 이게 또 박성준 식의 경기 운영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 계산 끝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마구 병력 갖다 굽는 게 아니에요? 자, 마구 굽는 것처럼 보여있는데 네. 잘 싸우는 거죠? 계산 쟤도 이기잖아요! 컨트롤이 네. 더 좋으니까? 네. 자. 그래도 서준은 처절하게 서준 선수 잘 막 굽긴 하는데 앞마당을 사실 그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막았으면 서준 선수의 분위기가 좋은 건데 앞마당 들어올리기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서준 선수가 잉여 병력이 8기 딱 있고 드랍식 하나 딱 있었으면은 예, 이렇게 막 막아내면서 예, 지금 박성준 선수의 선물 뒤에 드랍식 병력 떨어져서 거기 해처리라도 날리면 그럼 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죠, 서지훈 선수가. 막기도 아프니 본인 좀 잠으로 떨어졌거든요, 서지훈. 야, 너무 처절합니다, 서지훈 선수.
아, 컨트롤. 저 뮤탈만 계속 뽑고 있죠. 그 다른 좋아. 또 계산 끝나. 또 들어갑니까? 제발 잠깐 들어갔다 빠졌고 그 다른 재단 지상 쪽에 없어요. 러커까지도 합류해서 들어가면 러커 한 네다섯 개만 들어가면 이거 못 막거든요. 네. 유일한 자원줄 안마당 미네랄 지역이에요. 네, 쌈. 네, 뮤탈리스크 또 게릴라 하니까 그냥 짐, 선수. 예. 이런 플레이 잘해요 또. 짐짓 그 예, 에스, 저 사이언스 베스리 그 근처로 즐거머니 가는 거는 이래들 건다 예, 이런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거 딱 보고 어 이렇게 똘똘 뭉쳤으면 진짜 하나 끄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아무튼 앞마당 돌리기 시작하면 서지훈도 저 머린 뭡니까 머린 어 비비기로 머리 들어갔어요. 예. 지금. 아 근데 병력도 조합을 하죠. 박성준도 예 그렇게 몰아붙이는 박성준 선수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만 이걸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안바닥 돌리는 서지훈 선수도 굉장하네요. 서지훈 변한 끝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 지금 끝입니다. 탈락이에요. 예. 결승 못 가요. 서지훈 역시 궁지에 몰렸을 때 강해지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네 박성준은 그러면서 12시 함께 7시 동시벌트 시도하고요. 아, 그렇다고 나, 한 방을 준비해서 나오기에는 너무 미비한 병력이죠. 그것까지도 네, 있거든요. 아, 그러나 이 정도로 네, 그거를 막아내고 참으면서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야 굉장하네요 진짜. 자 러커 중기 어쨌든 지금 사실 박성훈 선수의 실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성훈 뮤탈도 현재 나와서 아 이거 러커 중기가 아니군요. 네, 지금 그 예, 이 머린들 병력을 그렇게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몰라도 어, 서지훈 선수가 그 게스가 약간 쌓여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게스 들어가는 유닛은 거의 안... 아 드롭씩 하나 뽑고 예. 스커지의 모습도 이제 보였죠 화면에. 아무튼 확장기를 견제하면 이렇게 놔두면 지금은 사실 가디언만 나와도 지금 어려운데 예. 가디언만 몇 개에서 이제 테란의 뒤쪽에서 견제만 해줘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서준 선수 드롭씩과 함께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더 두드리면 서준 병에 나가기도 잡히니까 나가기도 저는 자꾸 이게 들어오기 아 나 같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타이밍이 안 나와요. 자 드롭심은 단이죠. 야 그렇죠. 예 이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서준 네. 선수가 1만의 역전의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예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 네 박성준이 들어가는 아 저글링 몇 개였네요. 네, 저... 예. 아 근데 여기도 오늘 병력 있었네요. 저글링과 함께 히드라가 그렇죠 지금 사실 뭐 네, 나름대로 서준 선수가 드랍십 운영을 해보지만 예 네, 그리고 이 뭐 박성준 선수는 여기가 지금 3번트가 이제 아니거든요. 예 네, 라이더스 코너도 뚫렸고 아, 코너를 아니더라도 예 앞마당의 미네랄이 지금 뚫렸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상대편의 드랍십 공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준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 딥파일러 아 예 서준 어려워졌네요. 네. 이제 다크섬을 막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빠지면서 어떻게 싸워봐야죠. 서지훈 디파일러를 미리 잡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1대1처럼 디파일러 하나 남았어요. 디파일러 남았어요. 어 그래도 디파일러 하나를 아니 다크성 쳤고 이제 빠져야죠. 네 시간은 계속 갑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가요. 서지훈 진짜 굉장히 단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 그렇게 예 막 예, 샌드백 치듯이 거의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예, 이 박성준이 그쵸 주먹 바르고 펀치력 좋기로 가장 유명한 마치 타이슨 같은 박성준이 그렇게 때렸는데 예, 조금씩 야. 조금씩 힘을 비축하고 있어요 서준 선수. 예, 굉장해요 정말. 다시 한번 자 다크스웜의 전진에 최대 아, 아 여기는 그럼 사거리에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네. 없어요 서준 선수. 탱크 하나 잃었고 자, 여기가 성... 최후 방어선입니다. 한 번 더 다크스웜 터지면 안 되거든요. 다크스웜 아직 안 터지고 자, 말을 한 발 죽었고, 데스토, 깨지기로 직전! 파일러를? 드랍십 죽고요! 철저하게 잡았어요! 어, 아주 잘 잡았어요. 자, 데스토! 데스토도 깨졌죠? 디파일러를 그래도 잡았나 본데요. 아, 그리고 베슬주 중요한 베슬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돈 떨어졌죠? 지금 사실 다크섬 저 탱크 앞에만 하나 치면 이건. 아, 탱크 쳤어요! 탱크 저글링이 잡아줬어요! 앞마당 또 들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들 수도 없죠, 이제는! 아, 거의 다 앞마당 자원도 이제 거의 다 됐죠. 네, 아, 그 다음에 다크섬 또 쳤어요! 러커 지키죠? 저 다크, 저 뒷발면 자신의 목 다 했습니다! 야, 정말 박성준 선수는, 예, 일꾼 생산하듯 공격을 하네요. 네, 그렇죠. 와, 지금 끊임없이 진짜 쉬지 않고 공격하네요. SB 다 죽습니다. 이제 미네랄 채취 안 되죠!
야, 그걸 여태까지 막아낸 서지훈이 어떻게 보면 단지 신기했을 뿐. 네. 일꾼 계속 생산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일꾼도 많이 생산하나 여기저기에다. 네. 아, 서지훈 안마당 들었습니다. 아, 지금 2대1로 뒤집고 있는 상황, 서지훈. 차마 지지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 첫 경기 아쉬움 너무 아쉬운 거죠. 네. 베스를 모여도 한계가 있어요. 차원을 네. 못 껴 지금은 미네르비 경기, 없어요. 포르테 경기가 너무 아쉽죠. 네, 네 서지훈 선수. 자, 거의 박성준은 이 특징이 이겼다 싶으면 거기도 확장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바로 끝내거든요. 고삐를 더 없는 죄일 겁니다. 박성준은 다쿠섬이 공격 명령이겠죠. 신호탄은 다쿠섬이에요. 들어가느냐 마느냐. 다쿠섬 잡죠. 안쪽 김 말씀하시죠. 최후 방어선 무너지고 네, 네 마지막 수도 함락만 남았네요. 아, 다쿠섬이 이제 건물 근처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서지훈도 빼지 않고 싸워줘요. 서지훈이 아 그냥 싸워줍니다. 다쿠섬 경력에 바로 옆에 페럭스 들고 아 진짜 자기 몸 이렇게 팔다리 수족 움직이듯이 아, 어떻게 예, 네. 그 이 박성준 스타일이 그대로 마지막 경기 네, 마지막 경기 지지! 마지막 경기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박성준 야, 서지훈의 그 단단한 것, 그 안정적인 플레이, 서지훈도 오늘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평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성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스타리그 4번 진출해서 본선에 3번 4강에 올랐고 3번 결승에 오릅니다. 그 중에 한번 우승을 이미 했고요. 이 박성준을 누구잡아 지켜준 면에서 박성준, 아 투신, 왜 투신인지 16강에서 8강으로, 8강 거쳐 4강으로 가면서 자신의 닉네임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박성균 진짜 주수입니다.